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당신에게 추천하는 경주의 핫플. 유명 작가의 전시회는 물론 맛있는 음식과 멋진 야외 정원까지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경주의 새로운 문화 핫플. 이곳은 한옥 펜션 목재를 그대로 살려 만든 업사이클링 건축물이라는데요. 어디 한번 둘러볼까요? 이 공간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면적 2,200평 정도 되고요. 1층에는 전시관, 그리고 아트샵, 그리고 한식당이 있고요. 2층에는 아름다운 오름과 남순뷰를 볼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또 굉장히 큰 야외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안에는 세계적인 미술 작가들의 조형물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천년 신라의 역사에 숨결이 스며있는 경주에 현대적이면서도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생겼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까지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Oh, it's just lovely. It's really nice to be in a traditional building, and the view's just spectacular. I'm looking out on some beautiful mountains. There's some great trees over there. The skyline is really beautiful and so green, really green. 자연이 너무 눈에 확 들어왔고요. 그 자연 안에 현대적인 건물과 그런 또 문화적인 시설이 같이 있는 게 너무 편안하면서도 경주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주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다양하게 보고 즐겨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곳은 총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전시관인데요. 지금은 어떤 전시가 진행 중일까요? 이 전시는 로즈 와일리라는 영국 출신 작가님의 대규모 개인 전시입니다. 로즈 와일리는 켄트라는 도시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1934년생 작가님이십니다. 로즈 와일리의 특징은 아이처럼 순수하면서 솔직한 어떤 화풍으로 인기를 이제 얻기 시작했고요. 그 안에는 또 날카로운 사회적인 비판이라던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의 개관전으로 마련된 세계적인 아티스트 로즈 와일리의 홀로 어게인전은 그녀의 작품을 통해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를 엿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여기에 있는 작품들은 로즈 와일리를 대표하는 작품들, 시저걸스 시리즈입니다. 시저걸스는 로즈 와일리가 가위에서 영감을 받아서 되게 천진난만하게, 자유분방하게 무용을 하거나 뛰어노는 듯한 그런 러블리한 여자애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핫한 작가 로즈 와일리.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그녀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이 작품은 로즈 와일리가 작년에 완성을 해서 따끈따끈하게 들고 온 최신작 중 한 점입니다. 로즈는 지금 재즈에 푹 빠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위그몰 홀이라고 해서 런던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콘서트 홀에서 지금 유명한 재즈 뮤지션 3명이 연주를 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합니다. 일상의 시간 속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즈 와일리의 개인전은 오는 10월 3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주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예술적 영감적 부분에서는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또 접점이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재밌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런 작품들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입이 즐거워지는 시간인데요. 이곳 한식당의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한다면 바로 다양한 식재료로 최상의 맛조합을 만드는 솥밥이랍니다. 저희 한식당에는 솥밥이 가장 유명합니다.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문어전복 솥밥을 추천해 드리고요. 또 경주 하면은 한우가 유명하죠. 경주 한우를 쓴 한우 소불고기 솥밥 또한 있고 채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산나물 솥밥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식재료를 가득 품은 갓 지은 솥밥의 맛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요리입니다. 아무리 볼거리가 많아도 일단은 배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볼 일. 뜨끈한 솥밥 한 그릇 먹고 가실게요. 잔재주 안 부리고 본연의 그 재료 그 맛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맛이 굉장히 깔끔해요. 전복 내장을 조금 가미했는지 그 초록색이 띄고 있어가지고 되게 몸에 좋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하게 뭘 넣는 건 몰라도 고소하게 그렇게 맛이 있네요. 웨딩부터 세미나까지 다채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한 야외 정원에서는 대형 조형물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 사이를 걷다 보면 마치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즐거운 상상에 빠지곤 합니다. 약간 아기자기하면서 독특하고 이게 또 자연과 어우러지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멀리 남산도 엄청 멋지게 보이고 평소에 생각한 경주는 좀 뭔가 아담하고 역사적인 느낌, 좀 전통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하다면 여기는 역사와 현대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른 정원에 밤이 찾아오면 또 다른 즐길 거리가 펼쳐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외 정원에서 즐기는 바비큐 한상. 저희 바비큐 파티는 사실 경주 한돈을 조금 더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바비큐 파티에는 이제 한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소시지라던가 야채를 포함해서 세트 구성으로 팔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정원에서 이제 드실 수 있고 또한 저희 로즈와일리 작품들을 유리 창을 넘어서 다 구경할 수 있는 천만 불짜리 뷰를 또 즐길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큰 묘미입니다. 야외 정원에서 멋진 현대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먹는 바비큐로 오감 만족은 물론 가을밤의 추억도 쌓여갑니다. 경주의 문화 역사를 기반으로 새롭게 문을 연 복합 문화 공간. 문화 핫플 즐길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당장 경주로 떠나보세요. 기차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사라져가는 시간들을 수집하는 사람. 철도 자료 수집가 최윤석 씨를 소개합니다. 춘천시 동래면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엄청난 수집가시라고. 아, 수집통 보러 오셨구나. 네. 들어오세요. 아, 뭐 있어요? 네, 2층으로 올라가시면 조금 깜짝 놀라실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와. 술이 들어간다. 술. 와, 이게 다 몇 병인가요? 술 역사관이 따로 없네.
이게 한 70년대쯤 술이 상하지 않고 햇빛이 오래 오게 해서 갈색병으로 소주병을 만들었어요. 그 시대에는 30도 소주를 좋아했기 때문에 30도로 다 제품을 만든 제품입니다. 대단한 수집력! 근데 철도 수집가 아니셨나요? 철도 수집품은요, 여기 말고 딴 데 있으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아, 또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아. 딴 데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와, 아까 그 방이 술 역사관이라면 이 방은 철도 역사관. 옛날 기차의 행선판부터 차장과 역장이 쓰던 모자, 각종 철도 관련 골동품들까지. 요거는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건데요. 네. 요 안에 보면 통표라는 게 들어있어요. 단선일 때 선로를 운행하도 좋다는 운행 허가증 같은 거거든요. 단선 구간에서 상하행 열차가 안전하게 교차 운행할 수 있도록 기관사에게 신호를 주는 통표. 옛날에 경춘선에서도 많이 쓰던 장비입니다. 요거는요, 개폐기인데요. 여기서 매표실에서 이 표를 통과할 때 언제 발행된 날짜인지 찍혀서 나오는 기계거든요. 한 80년대, 80, 90년대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천역에서 걸려있던 현판인데요. 제가 이제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들고 나왔다고요? 제가 철도에 근무하다 보니까 여기 사라질 때 그 역사 안에 있던 자료들이 귀한 자료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아, 철도에서 근무를 하세요? 예, 철도에 현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30년째 철도 회사에서 근무 중인 현직 전기장. 철도에 대해서는 빠삭하죠. 철도를 이제 직장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폐역이 되고 그 전에 사용했던 물건들이 그냥 막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소중한 자료를 수집해서 모아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모으기 시작한 게 이제 오늘날 좀 많이 모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수집품 중에서도 제일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승차권인데요. 그 중에서 개통 승차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철도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는 승차권 수집 앨범. 그 시절 한시적으로만 발행됐던 승차권 안에는 나라의 큰 행사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에 좀 힘든 승차권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이제 전차표라는 겁니다. 요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전차가 마지막 운행을 하고서 고별 인사를 하는 사진이고 요거는 그때 실제 사용했던 승차권이거든요. 승차권을 구매해서 홈까지 가서 손님을 배웅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발행했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된 통일호, 무궁화호, 비둘기호의 차표지. 조금은 느리지만 사람들의 꿈과 일상을 부지런히 실어날랐던 귀한 증표들입니다. 이거는 일제시대 때 간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춘선이 얼마의 돈으로 언제 착공했냐 그 대목이 나와 있거든요. 1900년대 900만 원의 기금을 모금 운동으로 해서 경춘선이 건설됐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경매에 나온 거를 어렵게 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일제강점기 시절 철도 노선도. 한반도에 조선이라고 쓰인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자료까지 모으려면 꽤나 많은 공을 들였겠어요. 뭐 아파트 한 채 살 정도로 쓰신 건 아니에요? 그럼 집에서 쫓겨났겠죠. 아,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예. 이것들을 수집하려고 이렇게까지 해봤다. 개통권을 할 때는 그 지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부산이면 부산까지 가야 되고 인천이면 인천까지 가야 되고 수집을 하면서 가족들한테 이제 조금 등한시된 것도 있죠. 뭐라 안 하세요, 가족분들? 아, 뭐 선물을 사주든가 뭐 그런 거 여행을 가서 해외를 나가서 여행을 해주든가 이걸 해야 되기 위해서는 방법을 구색하는 방법. 철도 전문가와 함께 잠시 과거 여행을 떠나볼까요? 지난 2010년 12월 마지막 운행을 마치며 은퇴한 경춘선 기차. 이후 복선 전철과 ITX 열차가 개통됐고.
역사들도 대부분 새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폐의 역사는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옛 김유정역은 요즘 춘천의 이색 관광지로 많은 여행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여기 지금 김유정역이지만 옛날에는 신남역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왜 신남역이냐 하면 면이 신남면이라서 신남역이라고 그렇게 지었답니다. 나 신남 역장이 근무 중인 옛 김유정역. 아담한 역사 내부는 옛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철도 물품 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그중에는 최윤석 수집가의 기증품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승차권 못해 뭐 역에서 사용한 물품이 있는데요, 기증한 것들입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승차권들, 수십 년간 애써 모은 수집품인데 떠나보내기 아쉽진 않았을까요? 저만 있으면 저에 대한 제 만족도만 있지만 여러 사람이 보면 더불어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자료가 있다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기증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사람이 이런 자료를 접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세월은 유수처럼 빠르고 세상은 몰라보게 변해갔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할 일은 이 기억들을 잘 물려주는 것. 저희 시대는 알지만 후세에는 이게 기록으로 안 남겨있으면 후세는 그 당시에 뭔 열차를 타고 그러니까 전시회나 박물관을 해서 후세에게 이런 철도 자료가 이런 것들 기록이 있대 뭐 사용해도 이제 남기고 싶은 게 꿈입니다. 철도 자료 수집의 진심인 철도인. 끊임없이 내달리는 세월의 철도 그 중간에서 그는 잠시 멈춰 추억을 기록하는 간이 역이 돼주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의 관악골은 과거의 중심지이자 추억의 장소이며 지금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도 즐거운 체험 행사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며 구도심으로 쇠퇴했던 이곳이 도시재생을 통해 살아났는데요. 관악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확인해보는 사운드 위크가 열렸습니다. 그날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가을을 알리는 지금 충주 원도심인 관악골에서 특별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 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관악골 사운드 위크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주간에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문화가 있는 날 관악골 곳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 체험, 공연, 뭐 전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관악골의 과거와 현재, 일상과 비일상의 모든 소리를 담은 융복합 이야기 축제를 콘셉트로 진행됐는데요. 먼저 빈정포를 이용한 다양한 전시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진, 이야기, 소리 기록관을 통해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래된 사진으로 만나는 관악골, 어떠세요? 관악골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색다른 체험이겠죠. 관악골에 대해서 오랜 추억이 있는 어르신들은 정말 이곳에서 또 옛 기억도 떠올리시고 추억을 다시 떠올리시면 좋겠고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서 또 새로운 관악골의 모습들 발견해서 우리 충주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충주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곳 관악골이죠. 예로부터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흐르는 관악골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 살로메가 또 음악 콘텐츠를 만들고 공연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곳 관악골로 오게 되었습니다. 충주목 관악토에 조성된 관악공원에서 시작하는 역사 투어에 많은 분들이 함께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성내동 관악골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선사 시대로부터 역사를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고 조선식산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조선식산은행의 의미와 또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 건물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다시 충청도 관찰부가 충주로 옮겨오고 일제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아, 여기는 교통이 나쁘고 치안이 나쁘다.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단재 신초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주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어떻게 보면 충주의 영혼이 깃든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보고 듣는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직접 태극기도 그려보고 대한민국으로 사행시도 지어보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를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봅니다. 저희 이곳에 조선식산은행이 있다는 것도 그냥 소문으로만 익히 듣고 있다가 오늘 직접 목격을 하니까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장소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걸 같이 토대로 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해 주셔서 아이들과 또 저희도 같이 체험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즐거운 체험 행사다 생각이 듭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늦은 오후 무대가 마련됐고 집중해서 대사를 이어가는데요.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전문 배우들이 아닌지 뭔가 어색하지 않으세요? 우리 지역만 그러지 못해. 음악 낭독극 관악골 1930입니다. 충주 관악골에서 벌어진 1930년대 이야기를 저희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새로 극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주민 배우단과 또 재즈밴드의 라이브 연주로 함께 진행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저는 항상 배고파한 나이 노마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연극을 한다고 해서 저는 저는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발표하거나 이런 걸 좋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엄마, 오늘 숙녀 언니가 공장 앞으로 잔소리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 그동안 이 무대를 위해 갈고 닦은 실력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시민 배우단과 재즈 밴드가 함께하는 음악 낭독극.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너무 재밌었어요. 그 일제 시대 그때 그거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오는 게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충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충주 사람으로서 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시작한 거고요. 관악골은 정말 오랜 역사와 문화예술이 가득한 곳이어서 그런 것들에 영감을 받아서 쓰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관악골 사운드 위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하는 무대가 많았는데요. 지역민의 참여로 만들어가고 나누는 축제장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센셜입니다. 청년들은 이런 관악골이나 이런 조선시대나 이렇게 옛날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잘 생각하지 하거나 막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기가 힘든데 이런 쪽으로 공연이나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해가 지고 나면 좀 더 특별한 시간이 열립니다. 바로 관악골의 과거와 현재를 미디어 파사드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기분 좋은 바람과 함께 떠나는 과거로의 여행 어떠셨을까요? 미디어 파사드는 조선 식산은행이라는 그런 건물 위로 펼쳐지는 예술적 상상인데요. 저희가 그 관악골의 과거와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내용을 담은 미디어 파사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을 착취하기 위해 세운 조선식산은행은 우리의 자본을 수탈하는 기관이었는데요. 앞으로 복원이 완료되면 근대 문화관으로 쓰인다고 하죠. 저게 잘 복원돼서 우리 일제시대의 그 아픔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관악골 사운드 위크를 통해
관악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아봤는데요. 제대로 된 충주 지역의 역사 공부 아니었을까요? 계속해서 지역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또 스토리텔링하는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또 글로컬 자원이 되어서 외국에도 진출하고 K-콘텐츠로서의 또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충주에서 봬요. 충주 관악골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준다면 역사는 기억되고 활기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은데요. 언제 어느 때 찾아와도 매력적인 관악골을 함께 거닐어 보시면 어떨까요? 늦여름인데 비가 많이 오네요. 오, 네. 여름 날 이렇게 오니까 움찔들고 너무 좋습니다. 조선시대 같아요. 집이.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로 우리가 갑니다. 아, 그래. 고려동이니까. 과거로의 여행. 네. 오, 무슨 민속촌 같기도 하고. 여기는 고려동 담안마을, 한자로는 장래마을이라고 합니다. 고려가 국운이 이제 세잔해질 때 모은 선생님, 고려 왕조의 유민으로서 조선에 신하는 되지 않겠다 하고 고려의 굳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담안마을에 숨어 사셨던 그런 둔적처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애사롭지 않는 곳에 자리 잡은 이 함안 고려동 유적지 배롱나무는 경남 유일의 배롱나무 보수입니다. 보시면 둥글게 깎아 만든 둘레돌 석각 안에서 어미나무가 후계목을 낳고 그 후계목이 또 후계목을 낳아 대를 이으며 600년 동안 쓰러지지 않고 살아온 진귀한 노구수입니다. 느티나무나 팽나무는 키가 크게 자라고 또 오래 사는 교목이지만 한번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떨군 씨가 후계목으로 자라 대를 잇고 철쭉이나 진달래, 장미, 배롱나무 등은 모체가 죽기 직전에 밑동 뿌리에서 우미 돋아나는 근맹아로 자라 대를 잇습니다. 때문에 높이나 둘레 같은 재우는 큰 의미가 없는 노구수이기도 하죠.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배롱나무에는 꽃이 많이 폈는데 왜 이 나무에는 꽃이 안 핀 겁니까? 꽃이 볼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개화량이 많은 나무는 환경 변화에 민감한데 특히 이제 노구수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또 올해는 이 꽃눈 행성 시기에 기후 환경도 안 좋았고 결정적으로 이제 꽃이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필 무렵에 긴 장마가 있었으니까 꽃이 애년만 못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좋을 때만, 화려할 때만 와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수록 자주 찾아와야 되고, 이게 이제 나무 어르신에 대한 진정한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롱나무는 한 송이 꽃을 100일 동안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송이 꽃을 이어서 피고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100일 동안 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큰 한 송이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자잘한 송이가 모여 다발을 이루고 있죠. 배롱나무는 또 탈피를 하는 나무입니다. 줄기에 묵은 껍질이 일어나서 벗겨지면서 자연스레 떨어지면 줄기가 아주 매끈매끈해집니다. 이 매끈한 줄기를 손으로 긁으면 나무 전체가 흔들린다 해서 간지럼 나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일본에서는 미끄러운 가지에 원숭이도 떨어진다고 해서 원숭이 미끄럼 나무로 불리기도 합니다. 배롱나무는 무궁화 또 능소화와 함께 여름꽃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열흘 이상 피는 꽃이 없다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지만 100일 동안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배롱나무에게는 무색한 말이겠죠. 하만 고려동 유적지 배롱나무는 경남 유일의 보수라는 희소성 외에도 역사적 사실을 품은 전통 공간에서 오랜 세월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생물자원이자 역사문화유산입니다. 환경재앙이라고 하는 기후변화로 노구수 생육마저 위협받고 있는 이때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본 배롱나무는 이렇게 키가 미쭉미쭉 그렇게 자란 그런 나무 형태만 배롱나무를 봤는데 여기서 저렇게 모여서 저런 형태를 가진 나무도 처음 봤고 그리고 배롱나무가 저렇게 열리지가 된다는 것도 오늘 처음 봤는데 나무는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원래 배롱나무가 여름에 파란 하늘하고 참 이쁘거든요. 근데 오늘 비가 오니까 이 수피가 색깔이 너무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롱나무의 또 다른 멋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곳에 있는 배롱나무는 예쁘다라는 말과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름답다?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멋들어지게 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나무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멋들어지게 좀 나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제시 광활면 담장이 예쁜 집. 창문 너머 한 어르신이 보입니다. 마당에 핀 꽃이 예쁜데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아, 그림을 그리고 계시군요. 할머니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38년생 인턴사원 박안나입니다. 1938년생이신데 인턴사원이시라고요? 할머니 궁금한데요. 박안나 할머니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이 친구야, 우리 이 것이 많이 뜯어 갖고 와서 많이 해서 먹어. 응, 이거 진짜 비싸대야. 깻잎이 금년에 비싸 갖고 많이 따 갖고 와서 해서 먹고. 시골치가 더 좋지. 약도 안 주고 그래, 공용해라. 나 농약도 안 줬어. 고향이 여기 나서 여기서 컸어. 저 밑에쯤 조금 내려가면 그 난 자리가 있어. 동수야, 어? 오늘 이거 수업할 때 깻잎 그리자. 아이고, 우리 친구가 그림 그리더니 그림 생각밖에 없네. 깨를 다 그리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이런 거 봐도 그냥 지나갔잖아. 근데 지금은 보면 다 이렇게, 저거 뭐 있다. 저거 그려야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갖고. 막 그림도 알고, 막 가짜도 알고. 근데 가짜도 몰라. 연필도 없었잖아. 동갑내기 친구와 아침 밭일을 마치고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갑니다. 하얀 도화지 같은 담장에는 광활면 토박이로 살아온 할머니의 삶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집에서 오전 9시부터는 재택근무를 시작합니다. 주름진 손에 색연필을 쥐며 할머니 삶은 바뀌었죠. 이 집이 탐이 좀 길어서 딴 집보다 길으니까 여기다가 100불을 이렇게 한다고 100불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술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황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배반 않고 하란 대로 여태까지 내가 응답을 하고 이렇게 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미술을 나무도 그리고 이제 새도 그리고. 머릿속 꽃을 손 가는 대로 그린 할머니. 더풍이라는 꽃도 그리고 상상에서 나온 몰락꽃. 잘 부탁한다는 마음을 담은 꽃. 포도 따는 가위까지 그리셨네요. 생각도 자꾸 해야 되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 그리고 뭐 어떻게 그냥 그런 감상도 이해하면서 많이 사람이 달라졌지 옛날보다는. 이제. 그림 그리고부터 달라진 안나 할머니의 삶. 일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그림 소재인데요. 생활 속 의미 부여는 또 다른 변화도 가져왔죠.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잦아진 안나 할머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이제 출근해야지요. 할머니 출근을 돕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이 동네 사람 아들이기에 말도 편하게 나오는데요. 일주일에 네 번 회사 출근을 도와주고 계시답니다. 이곳이 바로 할머니의 일터. 직장에서 인턴 사원인 할머니가 동료들과 근무를 시작하십니다. 오, 저기 할머니 책상도 있네요. 여기 우리 사무실이요. 이제 와서 이렇게 일하니까 좋아요, 정말로. 저거 이 나이에 이렇게 일한다는 게 정말 나도 깜짝 놀래고 자식들은 다 놀래지 우리 엄마가 여기서 일한다면 너무 좋아해요. 85세에 인턴 취업이라니 정말 꿈만 같은 일인데요. 채용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이렇게 취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신기해하는 그런 초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르신의 이런 활동, 그냥 그림 그리는 그런 재능이 사회에 필요로 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들이 좀 증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상품을 만드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수익을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나타나졌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네 번 출근하는 디자이너 박안나. 출근 날에는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 더더욱 최선을 다하는데요. 회사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일에 할머니와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찾는답니다. 아니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저희가 9월에는 부산 일러스트 페어 그리고 12월 달에 서울 일러스트 페어에 나가요. 그때 어르신하고 같이 나가면 어때요? 그때 이제 어르신은 옆에서 그냥 그 그림 그리는 모습 그냥 그림 그리고 하면은 진짜 할머니가 그렸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신기해하죠. 박안나 사원은 인정받는 인재란 사실 알고 계실까요? 오전 일 마치고 오후엔 마을 노인정으로 향하는데요. 문화예술교육 연극 수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시작! 나야가 아침에 입고 왔는데 잘 보여요? 우리 오남매 키워서 잘 키워서 다 요 자리에서 다 잘 살고 있던 게 걱정하시지 말고 행복하게 살으시오. 그리고 우리 새끼들 아픈 거 바다에다가 다 뿌리고 가시고 행복하게 살으시오. 다음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광활한 사랑이라는 제가 대본을 썼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이야기가 다 이게 실화예요. 안나 할머니 이야기부터 종수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그 화순 할머니 아까 그 파도에 그 남편을 보내는 그런 장면들도 다 본인들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2023년에 다시 이 용평마을로 끌어모아서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또 지나간 세월들을 곱씹어 보면서 앞으로 또 추억을 안고 살아가는 또 그런 하나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연극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네.
이제 연극으로 안나 할머니 이야기를 만날까요? 내일 돼지 새끼 낳는 거 도와줘야 한다. 어, 손을 이제 한 번 더. 내일 돼지 새끼 낳는 거 도와줘야 한다. 아버지! 뭐예요? 어이. 아버지 뭐예요? 아버지 뭐예요? 이제 이 대사를 선생님께서 이게 다 제목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 들고 온 게 잘 못 오고 그래갖고 좀 그래서 그렇지 감사해요. 오늘도 열심히 일한 안나 할머니 이젠 할머니의 소울푸드를 만나볼까요? 할머니가 먹고 싶은 요리 재료가 비교적 간단하네요. 밥과 김치를 달달 볶아 만든 이 요리. 할머니의 직장 소울메이트 동료를 위한 요리도 시작했습니다. 회사 단짝이 선택한 음식은 젊은 사람 입맛 저격한 요리죠. 안나 씨 이거 맛있어 보이죠? 네. 네. 그거 갖다 먹고 자꾸. 직장 생활의 재미, 밥 먹는 시간. 이게 직장 생활의 행복 아닌가요? 싸도 않고 맛있어. 사람은 김치고 밥이 제일 최고고 진짜 맛있네 김치 볶음밥. 나도 옛날에 많이 해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외식하는 건 처음이시죠? 아 처음이죠. 아니 나는 그냥 엉성은 이갖고 뭐 짜고지 뭐 어찌거든 참 맛있다야 참. 쌀밥이 어디가 있지? 오지금은 밥을 이만큼 이제 퍼놓고는 이런 그릇에다 퍼놓고 내가 일 갔다 빨리 와서 그물 끓여 물 넣고 이제 그래갖고 셋이 아들 하나 딸 하나 나오고 셋이 먹으려고 끓여서 먹으려고 했더니 온 게 그것들이 엄청 배고픈 게 들랑달랑 해서 이게 조금씩 떠먹었대요. 밥이 없어. 식사를 패버려서 밥 먹었다고. 그게 내가 지금 한 입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 엄청 많이 울어. 밥과 김치조차도 배불리 먹이지 못했던 어머니의 한. 그 지난 날을 떠올리는 한과 서러움이 안나 할머니에게서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젠 쌀밥에 김치만 먹어도 감사하고 맛있는 걸 보면 자식 먼저 생각나는 거겠죠. 김제 광활면에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가 나타났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머니들 자녀분들이 써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뵙고 위로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가족이 전해드리는 위로가 진짜 좋은 거니까 그걸 대신 좀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박안나 씨 편지 왔어요. 아 편지가 왔어요. 네 누구한테 왔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이윤가 신랑한테 왔지? 신랑분이 아니고 막내 따님한테 왔네. 아이고. 사랑하는 엄마. 엄마 자식으로 태어나 58년을 살았는데 편지는 처음 써보네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엄마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행복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아, 나 참 행복이요. 육남이야 내 새끼 정말로 고마워. 엄마 잘하고 있어. 사랑한다. 허리가 굵어서. 내가 어렸을 때 막 춤도 추고 잘 놀았는데 늙은 게 허리가 굽어서 온 게 눈들 났냐고 내 허리가 굽어서 사랑한다. 그림을 그리며 85세 인턴으로 멋지게 직장 생활을 해내는 38년생 박안나 할머니. 할머니를 보며 인생이 얼마나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